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고 교체하는 때문에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더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2강이고요. 22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부동산 투자 이론 중에 확실성화에서 불확실성화에서 투자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포트폴리오와 레버리지 효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2장의 1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 이상 자산을 결합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냐면 수익률은 큰 희생 없이 위험만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위험이냐?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어서 비체계적 위험만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단골이에요. 아주 쉬운데 단골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가?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은 종목들끼리 구성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분산 효과가 커진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선택,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 투자자의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포트폴리오 위는 하나만 가지고 가령 뭐 주식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자 100억 몰빵하겠다.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아니지만 A는 포트폴리오가 아니지만 가령 삼성전자 50억, 국민은행 50억 주식을 이렇게 나눠 샀다면 이건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기대 수익률 희생 없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측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과 국민은행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면 되겠죠. 투자 비중에 따라서. 위험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 이건 계산 문제가 얘는 나왔었어요. 이건 뭐 뒤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쉬운데 얘는 좀 어려워서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학적으로 수익률의 상관계수 즉 공분산까지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다만 위험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을 때 적다.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별 자산의 위험이 당연히 반영되겠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이 많으면 안 된다. 그것이 수익률의 상관계수고 그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을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적어진다. 뭐 이런 정도만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림인데요. 다만 이제 ABCD가 개별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A는 가령 뭐 우량주 펀드다. 라고 하면 뭐 블루칩들 예를 들어서 삼성 우량주들 대기업 주식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얘는 성장주 펀드다 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막 들어가 있다든지 여러 종목이 들어가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란 주어진 위험에서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주는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들을 연결한 곡선이에요. 똑같아요 지난 시간과. 자, 그리고 이젠 위험을 측정하는데,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봐야 되는데,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이라고 해요. 시장 전체가 위험을 받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산에 공통된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삼성전자와 국민은행을 나누어 산다고 하더라도, 가령 50억씩 나누어 산다고 하더라도, 시장 위험은 여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전쟁, 뭐 이자율 변동, 극단적으로 전쟁까지 있었습니다만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받는 위험이다 이 뜻이에요.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받는 위험이 아니라 개별 기업만 받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수를 늘려나가면 줄일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삼성전자가 소송이나 파업이나 경영자 변동이 생겼다. 가령 경영자 변동이 생겨서
10%가 빠지는 역량이 생겼다라고 하면 1억 원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 1억 원이 날아가지만 만약에 둘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가정하고 10% 빠지면 5천만 원만 날아가는 거고요. 그런데 종목수를 10개로 늘려가지고 나머지 9개 했다면 삼성전자만 받는 위험이니까 여기에 10%는 1천만 원만 이렇게 위험을 받죠. 이것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네. 이렇게 개별 종목이 받는 고유한 위험은 종목수를 늘려놓으면 피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간단하죠. 네. 그래서 공통적인 위험은 이것 이렇게 사나 시장 위험은 다 영향을 받잖아요. 10개 종목이. 그러니까 이제 나눠봤자 소용없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종목수가 늘어날수록 자 얘가 총 위험이고 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죠. 종목이 늘어나도 똑같습니다. 수평선이에요. 그러나 여기 가운데 줄어드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종목수가 늘어날수록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줄죠. 그래서 종목수를 무한대까지 늘릴 수 있다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만 남게 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자, 이런 거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말씀드렸어요. 상관계수는 두 종목이 연관되어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직관으로 생각해보면 같은 전자주 5억, 5억 사는 것과 B 포트폴리오는 전자주와 은행주로 5억 사는 것은 느낌상 이게 나아 보이죠. 예, 그렇죠? 이건 뭐 비슷하게 영향을 받을 거니까 얘는 분산이 되는 맛이 있죠. 그러면 직관에 의하면 상관계수는 국민은행과 하는 게 나아요. 이것이 우리는 이제 상관계수의 개념이에요. 그걸 따져보는 상관계수는 가령 A종목과 B종목의 상관계수 로우 AB라고 하는데 이거는 1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거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1인 경우에는 AB 두 종목이 가령 삼성전자와 가령 LG전자가 똑같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10억 삼성전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가령 삼성전자 국민은행이 반대로 움직여요. 10% 빠지는 요인이 생겼다. 그럼 얘가 10% 완벽하게 반대로 올라줘서 완벽하게 상쇄해 줍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과 1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해서 없는 거고요. 이 사이에 있겠죠. 이 사이에 있는데 자 낮을수록 좋다 이거죠 결국. 그래서 상관계수가 구성 종목 간의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 효과가 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두 종목의 혹은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의 상관계수가 적은 것으로 구성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선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건데 포트폴리오 선택은 잠깐 정의했지만 효율적 프론티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A하고 B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A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죠. 수익이 낮아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본적 가정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보수적 투자자일 거고. B는요. B는 어떻습니까? 위험이 커지더라도 수익이 좀 높은 B를 선택하니까 공격적 투자자가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인 갑의 무차별 곡선이 공격적 투자자인 을보다 가파르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가파를수록 무차별 곡선 길이가 완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파른 투자자일수록 왼쪽에 있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 완만할수록 오른쪽 즉 완만할수록 공격적 투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개인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접점이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개인들의.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왜 접점이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되냐면 가령 갑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되는데 갑1이고 갑2다. 그럼 갑의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는 것보다 이 위쪽에 있는 것이 가장 효용이 더 큰 거예요. 주어진 위험에서 수익이 더 크잖아요. 이로 갈수록 갑의 효용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선택할 종목이 없으니까 접점이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접점이라는 접하는 점이 선택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자, 포트폴리오 관리는 한번 정의만 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12회 때단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 여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자산, 주식이나 회사채, 부동산 등에 어떻게 분배하는가, 최적 분배의 문제다 이렇게 들어두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고전적 자산상품법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우면 예금 채권시장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 3분의 1씩 해라 이거예요. 서로 좀 성격이 다르죠. 예금은 환급성 높죠.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어요. 위험도 낮고. 그렇지만 정기예금 수익률 지금 뭐 2%도 안 되잖아요. 주식은 수익이 높을 수 있지만 위험이 커요. 부동산은 위험도 높고 수익성도 높지만 유동성, 환급성이 안 팔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일정이지만 이게 최선의 배합은 아닌 거예요. 뭐 이런 정도가 되겠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는 우리가 부동산학을 하기 때문에 주식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부동산 어떨까? 부동산은 수익률의 상관계수, 핵심이 뭐냐면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서로 낮다라는 거예요. 상관계수. 왜냐하면 부동성 하게 되면 국지적 시장이잖아요. 국지적 시장 하면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게 달리 움직여요.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아요. 유형별로도 달라요.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동순환하고 주거용은 역순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 움직이니까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 혹은 부동산 유형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분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지렛대 효과입니다. 레버리지 효과예요.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지렛대를 사용하면 힘을 안 들이고 쉽게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재무, 차입을 통해서 투자할 때도 자기자본 수익률의 변동이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투자가 차입을 왜 해요? 아,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차입하게 돼서 이자 내면 세제 혜택도 받으니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잠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잘 되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렛대 효과다. 자, 지렛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부는 이제 마이너스, 부정적 이런 뜻입니다. 안 좋아지는 거죠. 가령 총자본 수익률이 10%이고 대출금리가 15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생각에도 15에 빌려서 10에 투자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10보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낮아진다. 이런 결과는 뻔한 거죠. 그래서 부의 지렛대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죠. 실제로. 대부비율이 60%라는 것은 100분의 60이고, 100원 중에 60원 빌린 거예요. 100원짜리 부동산에 60원 빌린 겁니다. 그러면 자기자본은 40원이고요. 100원 투자해서 10을 벌었고, 마이너스 60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 15%를 공제하고 나면, 자, 40분의, 이게 뭡니까? 90이네요? 아니지? 9네요, 9. 요거 30, 6이는 6. 그래서 10에서 9를 빼면 1이네요. 그럼 2.5%가 됩니다. 망한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높은 금리를 빌려서 투자했더니, 자기자본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경우를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중립 레버리지는요, 이번에는, 같아요. 빌리나 안 빌리나. 왜냐하면 10% 빌려가지고 10% 수익 나는데 투자하면 그게 그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이나 자기자본 수익률이나 같아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해볼까요? 자기자본은 40이고, 자, 10원 벌었어요. 100원에 10%니까. 그리고 60원에 대한 이자 10%를 내고 나면, 자, 40분의, 요거는 6이죠. 10에서 6을 빼면 4잖아요. 10%가 되잖아요. 이것을 중립 레버리지라고 한다. 자, 정해 지렛대를 안 했네요. 그렇죠? 하나를 넘어갔어요. 그럼 정해 지렛대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떨까? 이번에는, 5%에 빌려가지고 10에 투자했으니까 총자본 수익률보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긍정적 지렛대 플러스 효과가 나온다 이거죠. 자기자본 40이고요.
그다음에 10을 벌었어요. 100에 10. 그리고 60원에 대한 이자가 이제 작아지겠죠? 5%니까. 그러면 40분의 7이에요. 65, 30이니까 10에서 3을 빼면 7이죠. 그럼 이것은 17.5%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졌어요. 총 자본 수익률. 이런 원인 때문에 낮은 차익 금리를 빌려서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런데 차입의 증가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커져요. 가령 우리가 저희가 점퍼 변수 문제에서 이거 해본 건데, 60에서 80을 올릴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극렬하게 변하고, 수익률의 변동폭이 커진다는 것은 표준 편차, 분산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도 커지는 그런 요인이에요.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 위험도 커진다. 해보면 60%일 때는 아까 17.5%였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 자본 40이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60 곱하기 5%. 그러니까 40분의 7, 17.5%였지만. 그죠? 40분의 7이니까. 근데 80일 때는 자기 자본이 20으로 변하고 10에서 60 곱하기 60이 아니죠. 이번엔 빌린 돈이 80이에요. 80 곱하기 5%. 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8, 5, 40이니까 20분의 6입니다. 그럼 30%가 되죠. 40분의 7이 어떻게 되죠? 6, 6, 5, 30. 40분의 7이 계산이 안 되네. 2.5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죠. 7, 5, 35, 7, 24, 11.5 맞죠? 혹시 계산이 잘못됐을까 봐. 맞네요. 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커지면 차입의 증가는 이렇게 수익률의 변동폭, 레버리지 효과도 크지만 이 자체가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익이 변할 수도 있고 금리가 변할 수도 있어서 이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크게. 이런 결과를 사례를 들었지만. 자, 이번에는 2장으로 갑니다. 1장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2장에서는 이제 현금 수지를 특정하는 겁니다. 현금 수지는 영업 수지와 매각 수지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임대료 수입이고, 이거를 소득 이득이라고도 합니다. 자, 매각 수지는 이거는 시세 차익이고, 이거를 자본 이득이라고도 합니다.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현금 수지란 영업 수지, 즉 보유 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이고, 아이고, 매각 수지는 보유 기간 말에 처분 시입되는 매각 대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령 5년간 부동산 투자한다고 했을 때 5년 보유 기간 동안은 5년 동안은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고 5년 후에는 팔잖아요. 얼마에 팔 건지 추정하고 임대료 수익이 얼마나 들어올 건지를 캐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걸 추정해야만 이 추정된 수치를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영업수지, 운영수지, 소득이득. 용어가 다 달라서. 그 다음에 시세 차익 혹은 손해가 날 수도 있겠지만, 매각수지, 매각현금흐름, 자본이득.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논의하게 될 기본 가정은 1000억짜리 빌딩을 매수했고요. 5년 보유를 가정하고 그 후에 매각하겠다는 전자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차입은 700억을 했으니까 자기 자본은 300억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방법이 뭐냐면 가능 조소득 혹은 총소득 혹은 잠재 총소득 뭐 변역이 다양해요. 그래서 포텐셜 그로스 인컴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빌딩 전체 공간이 공실 없이 다 임대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가능 총수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대할 수 있는 개수가 전부 임대료로 임대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에요. 가령 그래서 100억 원이 가능 총수입이다라고 이제 했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제가 아니죠. 실제는 왜냐하면 공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실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 자, 대손충당금은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에요. 임대료 수입 손실이라고도 하고요.
손해에 대비해서 충당 빼놓는 금액이다. 상각 처리하는 거다. 비용 처리해버린다. 손실 처리해버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 총소득의 약 5% 정도가 공실 내지 못 받는 임대료다 이렇게 가정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을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5억 정도는 100억이 들어올 거면 5억 정도 못 받는다 이렇게. 그런데 기타 소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임대는 아니지만 임대가 임대 영업이죠. 그래서 영업이 아닌 다른 영업의 수익이라고도 합니다. 영업의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판기 수입 들어오죠.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료 수입도 만만치 않을 거고, 가령 세탁기 코인 넣고 동전 넣고 돌리는 게 있다면 그 수입도 들어올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유효조소득이에요. 가령 뭐 기타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100억에서 5억을 빼면 유효조소득이 95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effective예요. 실제 이제는 공실 빼고 해서 말 그대로 유효한, effective한, 이거는 진짜 매출액이다 들어온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순이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용을 공제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는 비용을 공제해야 합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영업경비, 이걸 운영경비라고도 하고요. 이 영업경비는 operating expensive 해가지고 여기는 other income, effective gross income, 이게 약자들이죠. 그러면 영업경비를 공제해야만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걸 순영업소득이라고 해요. NOI 해가지고 net operating income에서. 그럼 경비에는 뭐가 있느냐?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이런 것 등이 다 포함되고, 전화료 전기세 포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X예요. 여기에 경비 처리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는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빠지고 들어오는 것만 기준으로 투자회사 결정하는 방법이 캐시플로우입니다. 현금 수지. 이것이 올바른 투자 분석, 현대의 올바른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이건 마음속으로 빼는 돈이잖아요. 아, 건물이 1년 동안 1억 정도 낡았겠다 라고 하고 빼는 거지 실제 비용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지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재산세는 들어가요. 이것도 재산세 영수증 날아오면 1년 동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여기서 빼요. 잠시 후에. 자, 그래서 만일 영업경비가 30억이다 그랬다면 순영업소득이 65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순영업소득. 그래서 얘는 빌딩 자체의 경제적 수명이에요. 차입 여부와 상관없이. 차입을 90%를 하든 10%를 하든 차입을 하지 않든 이 수치는 변하지 않겠죠. 그럼 좀 전에 보셨던 지렛대 효과 같은 것을 계산했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차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라고도 하고 저당 투자자의 몫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700억을 빌렸기 때문에 700억을 빌리면 매년 원리금을 상환해야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이다. 만약 이게 매년 30억씩 나간다 하면 이걸 빼면은 이제 갚았죠. 그러니까 35억이라고 하는 세전 현금 수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당 투자자의 몫을 떼어냈으니까 이 700억 빌린 거에 대한 돈이 아니에요. 35억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분 투자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자 원금 상환 다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를 35억을 이제 얻었으면 이걸 가지고 아 내가 쓰면 되는가? 아니죠. 세금 내야 돼요, 세금. 그래서 세금이, 가령 세금이 뭐 10억이다.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는 25억 원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는 나중에 순영가를 계산하거나 감정평가에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 활용을 하는 방법이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있잖아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은 총자본에 대한 매출액이에요. 총자본 투자금액에 대한 매출액 개념이고, 여기 순영업소득하고 세전세후는 수익이 개념이지만 순영업소득은 총자본에 대한 수익이고
지분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은 세전현금 수지나 세후현금 수지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것도 최근에 문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그러니까 영업수지의 계산 방법이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아이고, 그것이 이제 세금 문제인데, 세금 문제를 보기 전에 이제 매도를 해야죠. 5년 후에는. 자, 1000억에 샀는데 5년 후에 예상 매도 가격이 20% 올라서 1200억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팔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법적 수속비, 기타 경비 등 매각 비용이 들어갑니다. 매도 경비가 들어가요. 그것이 만약에 50억이다 라고 하면 순매도액은 1150억 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잔금, 즉 상환하지 않은 거죠. 700억 중에 원금 상환에 나가지만 아직 안 갚은 돈이 있잖아요. 가령 그게 600억 원을 아직 안 갚았다. 5년 후 시점에서. 그렇다면 1150억에서 600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500? 아이고, 계산이 안 돼. 550억이죠? 네. 550억이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본이득세를 빼야죠. 자본이득세가 만약에 100억이다라고 하면 세후 지분 복귀액은 450억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을 매 기간마다 얻고 기간 말에 매각 차익도 좀 얻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겠다. 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문제를 보기로 해요. 세금 문제는, 자, 이렇게 보면은, 가능조소득에서 예컨대 가능조소득이, 뭐, 아까 사례를 들어볼까요? 100억이고, 공실 및 5억이고, 이게 95억이었고, 영업경비가 30억이었다면 순영업소득이 65억이고 가령 부채서비스액이 30억이었다면 세전현금수지는 35억이고 영업소득세가 10억이었다면 세후현금수지가 25억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소득세를 세금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영업소득세 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시험 문제 두 차례 있었어요. 이 세금에서 세후현금수지를 구해봐라 라고 최근에 20회 이후에. 그러면 여기다가 과표를 곱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다 과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건물을 사서 건물이 낡아서 가치 손실이 있었다면 그것도 비용 처리돼야 될 텐데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포함되지 않은 가령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면 포함되지 않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다면 억울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현금으로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라서 여기서 안 뺐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공제해줘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자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빼줘야 되겠죠. 여기서 안 뺀 거니까.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영업소득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줘야 된다 이거예요. 과표를 구할 때는. 가령 이게 65억이었죠. 근데 감가상각비가 5년 동안 뭐 5억이었다 라고 하면 5억을 빼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억울한 게 뭐냐면 여기 부채서비스액은 원금 상환액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이 있다 이거예요. 가령 원금 상환액이 10억 원이었고 이자를 5년간 20억 상환했다라고 하면 이거 이자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이 이자 내고 나면 수익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자 20억을 빼줘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과표는 65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령 45억을 기준으로 과표를 잡아서 곱해줘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가령 세율이 20%다 라고 하면 9억 원이 되겠죠. 9억 원을 빼서 가령 세후현금수지 26억이다. 그래서 이걸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 감가상각비 주어지고 이자상환액 주어지고 세율 주어지고 해서 계산하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 시험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자, 지금 여기에 부채 서비스가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령 원금 상환액 10억 원, 이자 상환액 20억 해가지고 매년 30억씩 상환했다라고 하면, 자, 일단 순영업소득을 할 때, 요 이자 지급액, 순영업소득이 아까 65억이라 그랬죠. 65억. 여기서 이자 안 빼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액은 빼줘야 돼요. 원금 상환액은 내돈 갚은 거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령 이자 지급액 20억을 빼줘야 된다 이 뜻이고요. 감가상각비가 가령 뭐 여기 10억이었다. 근데 10억이 여기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5년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10억을 여기다가 해주면 가령 교체 비용 없다고 가정해 보면 과표는 35억이다. 30억을 빼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체 비용은 뭐냐 이거죠. 교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임대 영업을 할때 말이죠. 냉장고, 세탁기, 원룸, 풀룸 이런 거 풀룸이라고 합니까? 풀옵션? 냉장고, 세탁기, TV 뭐다 침대 다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높게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그리고 그 임대료를 높게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침대나 그 TV, 냉장고, 세탁기에 를 교체할 명목으로 비용으로 빼버렸다면, 그게 만약에 1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더해라 이거예요. 그거는 임대료로 이미 높게 받았는데, 즉 자본적 지출인데, 왜 여기서 비용으로 빼냐? 그건 비용으로 처리 안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교체 비용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 참고적으로만 그냥 보시고,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일 얘를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세전현금 수지로 한다고 해서도 교체비용 더해주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세전현금 수지에는 뭡니까? 여기 원금 상환액까지 뺐잖아요. 이자만 뺀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은 더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쵸? 원금 상환한 것까지 세액공제가 되진 않겠죠. 감가상각비 10억 빼면, 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핵심은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비는 세액공제가 되고 교체 비용은 다시 더해야 된다. 이걸로 비용 처리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도이익에다가 취득금액에서 취득가격을 빼고 자본차익이 되고 뭐 감가상각액은 여기서는 이제 더해주는 거죠. 이건 뭐 하여튼 요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어차피 감가상각은 앞에서 비용공제,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을 더해서 조정 자본차익, 얼마나 양도차익이 얼마나 났냐 해서 이제 비용 빼주고 자본이익세를 구한다.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이건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 1장의 2절, 그러니까 여기 포트폴리오 이론 재물 에버리지하고 캐시플로우 측정 방법까지 다 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론 강의 마지막이죠.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안에 평가기법. 이러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